원고는 피고의 과도하고 강압적인 부부관계 요구에 지쳐가지고 이혼을 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부라고 할지라도 강압적인 성관계 혹은 성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동의가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원고는요, 남편이 너무도 잠자리를 매일 요구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로 갑 제1호증 영상을 함께 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자자, 누워. 국가야, 얼른 자. 아, 파이팅. 그래, 내일도 파이팅. 내일도 파이팅, 안녕. 자. 어우, 타이치가 너무, 네, 강력한. 너무 섹시한 거 아니에요? 네. 저 오랜만에 궁금해서. 이거 재밌었어요. 충격적이었지. 맞아. 이것도. 이제 빨리 묶어드려고 하는 거 같아. 12시가. 아, 입술 트지? 건조해. 자기 왜 가습기 요즘 안 틀어. 건조됐구나. 이게 많이 탔지? 좀 어떤 것도 고칠 수 있어. 괜히. 부담스러네. 눈 감아? 눈을 왜 감아? 아, 근데 넷플릭스 보면 좀 싫은 이유가 자꾸 해. 뭐를요? 그래서 싫어. 난 못하면 자꾸 하잖아. 그게 짜증나? 짜증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흥 없이 보면 안 돼? 어차피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건데 뭘. 신랑은 성욕이 계속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성욕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운동을 배웠어.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 고관절 이렇게 다 엉덩이 키우는 거네? 응. 하체 하려고 하체. 운동 그래도 하체가 그나마 제일 재밌으니까. 아, 보기 좋네. 보기 좋다고. 하체 하고. 네, 보시다시피 남편의 시선은 항상 아내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게 쟤는 아니죠. 그쵸. 아, 근데 항상 아나의 엉덩이에 향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랑 내가 돼? 돌아봐. 어? 뒤로 돌아봐. 아, 왜? 엉덩이가 돼? 엉덩이가 되지. 여기 어깨에 그 무거운 거 하고. 어, 두 분만 웃지 못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자기 관리만 하고 부부관계는 소홀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많이 서운하죠. 제가 굉장히 관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저는 제 자기만족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을. 근데 신랑은 너는 나랑 관계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관리를 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하죠. 아, 모든 걸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운동이잖아요, 말 그대로 건강을 운동. 위해서. 저기. 왜? 오늘은 컨디션 어때? 아, 뭐 컨디션 어때. 밥이나 해야지. 자기 어때? 자기 어때? 아! 싫어! 아, 너무 싫어. 말 같지 않아? 말 같아, 말. 말 같네. 말 뒷모습 같아. 아니, 근데 바지, 저 애착 바지 너무... 그러니까 좀 멋있게 입고 있든가, 저 애착 식으로. 저 애착 사이즈로는. 왜? 어, 두고 쓸래?
어? 너 여기 두고 쓸래?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부럽다고? 집에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녁에 저 타이즈를 입고 안에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되게 불편해 강이라 그럼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제발 네 할 일 하고 아, 제발 가. 불편해서 그래. 아이들만 없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제 개인적인 이제 욕구, 성욕 표현을 하는 편이죠.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이게 계속 시그널은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거나 뒷모습만 보이면 그냥 계속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고 애들 케어할 때도 계속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그러니까 불안해요. 애기들이 혹시나 볼까 봐 하고 있는 도중에도 애들 깨면 어떡하지? 그냥 계속 불안하게 집중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막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둘이 그림 좀 그려. 글씨 공부 뭐 하고. 아빠. 이리 와봐. 아니 애가 있는데 왜 저래요? 진짜 애들 나오거든. 굴지 펴놓고 그냥 가. 너 여기 언제? 야, 진짜 애들 나온다고. 안 와, 나도 보고 있어. 아, 나 잔다. 말을 그렇게 해. 너무 불안하겠다. 양치컵 미리 빼내야겠다. 아 제발 좀 치우라고. 아니 양치컵 빼러 왔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냐고 내 말은. 그냥 양치컵만 빼면 되잖아. 네,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도 스킨십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 좀 하지 마, 강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아, 그렇지, 행복해.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야, 너무 속상해. 난 불행하다. 아빠, 나도 그렇게 했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조용해야 돼. 아이씨. 애들이 저러고 있는데 왜 자꾸 타이즈 입고. 네. 아, 제발. 타이즈 좀 갈아입으시지. 키면 되잖아. 무슨 일인데 또. 괜찮아. 괜찮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애기들 케어하고 또 집에 와서도 애들 계속 보고 제가 거의 다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저녁에는 그 9시 이후에는 저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신랑까지 와가지고 항상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어요. 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선을 지켜가면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 영상에서 하는 행동보다는 실제로가 더 심합니다. 내 수위도 높고요.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요, 아이들조차도 엄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그런 요구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남편의 스킨십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아, 이런 것들 때문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기가 참 어렵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